아, 예, 안녕하십니까? 자바 PC방 만드는 거 한번 강좌하기 앞서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자, 이렇게 화면이 있고,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있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띵동, 가지고 로그인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나름 고사양 프로그램인지라 제 똥컴에서는 잘안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됩니다. 제법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법한 느낌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레드를 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원형이라던가 돌아가는 원형이 이렇게 주던가 아니면 이제 시계도 이런 식으로 좀 줬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전체 켜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체 끄기도 되고요. 선택한 것만 단체 켜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그인 창을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로그인 처리가 됩니다. 예, 작업 환경이 틀려가지고 폰트가 지금 제가 생각한 폰트가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요금이 딱 시간 지날 때마다 나오고 채팅 해가지고 관리자한테 관리자님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 류현진 진라면 한 개만 배달해 주세요 하면은 이런 5번 PC 이런 게 뜨고 관리자에서 이렇게 네가 해먹어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전송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죠. 이제 정산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꺼지겠죠.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이제 서버가 같이 돌아가는 네트워크 PC방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체 계산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초적인 회원들 정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고, 이제 물품들 재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매상을 계산하는 것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제가 자바를 처음 배우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나름 뜻깊은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쪽 메뉴들이 이제 자바 스윙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정리하면서 이 부분도 약간 SF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바로 이제 처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강좌고요. 이제 목표가 자바를 처음 공부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운 걸총 정리해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자바에서 책에 나온 것들을 이제 직접 응용해 보면서 만들면서 자바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이제 자바가 좀더 심화가 되면은 그 객체 지향에 대한 되게 아주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이제 자원, 컴퓨터 자원을 되게 잘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미뤄두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냥 자바, 그냥 당장 기초적인 걸 배운 걸로 최대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자. 이 정도가 목표입니다. 가지고 본 강좌는 뭐좀 해보다 보니까 뭐 무협지 건법이고 모르겠는데 일단은 무협지 건법에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바 스킬을 검술에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몇몇 개 굵직굵직한 이제 건법들이 나옵니다. 채팅이라던가 채팅을 기본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가지고 채팅이라던가 이제 싱글톤 패턴을 이용해서 뭐 컨트롤 타워를 줘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이랑 나머지 이런 뷰단을 만지는 짜잘짜잘한 소식들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보시는 분이 알아서 이제 스킵 같은 걸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닉네임 아라한사 혹은 이제 아둔한사로 불리고 아직 자바 초보입니다. 가지고 이 강좌는 제 정리를 위함이 목적이고 아직 자바 초보인지라 설계와 사용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이게 제가 옛날에 만든 건데 벌써부터 개선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예전 소스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이란 게 현재 이제 불편함을 통해서 계속 자기 기술을 스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지고 이제 이걸 보셨으면 같이 보셨으면 하시는 분은 이제 자화책을 뗐지만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 예,
무조건 책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아니면은 자바에 이제 은행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은행 프로그램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좀 간지나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졸업 작품에 참고하실 분들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있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 지금 현재 지금 네 분 계시거든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자바와 GUI에 대한 선행학습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답변해 드리고요. 강좌 과정은 이제 현실을 먼저 가정을 하고 이제 DB를 설계한 다음에 뼈대 뭐 GUI를 먼저 작성하고 아니면은 뭐 다중 채팅 다중 그러니까 서비스 계층을 만든 다음에 기타 부가적인 것들을 이제 나머지 효과를 주겠죠.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쪽 그 디자인 편집이 약간 조금 그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많이 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이 약간 상대적으로 아 저건 딴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브록으로 이제 구글링에서 어떻게 이제 디자인 리소스를 가져오고 어디서 편집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녹화하는 거라 조금 빠르게 말했네요. 그 다음에 땡스투로 이제 자바의 정석에 남궁성님께 이제 땡스투를 일단 돌리자면은 이제 PC방 프로그램의 기본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이 책에 나온 그 채팅이 있습니다. 채팅 자 혀가 좀 짰습니다. 채팅이 있는데 이 채팅을 기본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자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바 입문할 때 본 책인데 천인국 하상호님이 저 지으신 파워자바라는 책이 있는데 초보가 입문하기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이제 그림책이어가지고 설명이 아주 쉽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바 입문할 때 도움이 많이 됐었고 예, 그 다음에 생활코딩의 이고영님 예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념이 만약에 진짜 막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 이고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개념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JSP 스터디라는 저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JSP 스터디 웹 프로그래밍 입문 활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소드와 라이브러리 몇 개 갖다 쓴 게 있고요. 아주 많이 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제 구글 신과 각종 블로그는 이런 각종 팁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한빛교육센터 양유진 선생님에서 예,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 리소스 같은 거 그 네모난 거 하나 있는데 이제 이분한테 이분한테서 이제 네모난 박스 하나 얻어왔고요. 예, 이 박스 이거 박스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게 그래도 많이 도움됐고요. 예, 일단 이대로 오늘 강좌 일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